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는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코칭을 통해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 컨셉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카페 창업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전방위적으로 코칭합니다. 그래서 덕분이네가 코칭하는 과정과 실전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대전 용운동에 위치한 카페 신이 내린 오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처음 가본 것은 전형적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오래된 2층 벽돌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비워진 이곳을 카페로 개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차별화된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주변이 거의 같은 모양의 주택들로 따닥따닥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덕분이네는 유니크한 커피,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인테리어 스타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싱글 오리진 원두를 배합하고 쉬지 않는 다크한 원두를 창조해서 핸드드립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오래된 주택의 날것 그대로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로 하고 이것을 러프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유니크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주는 곳, 한여름날의 나른한 오후 같은 정원과 좌식창이 있는 집, 이렇게 신이 내린 오후라는 카페는 탄생되었습니다. 신이 주신 것 같은 커피와 공간이 있는 카페 신이 내린 오후의 스토리텔링은 이렇습니다. 여름날 한가한 시간, 천둥은 구름 속에 굴러다니고 비는 쏟아지다 말다 하고 뻐꾸기 소리 들리는 여름날 오후, 그러한 때는 어떻든 유복하구나 은총이여. 나른한 여름 오후,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기 좋은 카페. 그곳에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커피를 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신이 내린 오후, 신이 내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요? 아닙니다. 신을 향한 찬양이자 커피에 대한 예찬입니다. 예가체프, 케냐 마사이, 에티오피아 시다모, 스페셜티 원두를 각각 따로따로 로스팅해서 후배합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커피 맛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다크 테이스트, 에티오피아 로드 플라워 블라썸, 케냐 마사이 컴투게더 밸런스, 그리고 썸머 라떼, 10여 종의 건강식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브런치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커피와 인테리어, 정원이 있는 곳,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신이 내린 오후를 바칩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뉴얼할 때에는 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스타일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리뉴얼은 철거의 예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오래된 주택의 날것 그대로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철거를 부분 부분 섬세하게 체크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된 그 상태 그대로를 그라인더를 이용해 갈아내고 코팅을 입혀서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세련미를 더해주기 위해 실버 헤어라인 스테인레스와 티타늄 골드 스테인레스를 과감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오래된 빈티지 건물이 미래적 느낌의 금속과 만나면서 묘한 이질감을 주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천장의 조명 역시 그 이질감을 극대화하는 미래적 느낌의 라인 등을 수제로 제작하여 달았습니다. 부족한 조도는 주로 스탠드 등을 이용하여 맞추었고 천장이나 벽을 관통하는 전선은 빈티지 느낌이 나는 스틸 파이프에 넣어 마감하였습니다. 곳곳에 인상적인 액자를 비치하고 갤러리 등을 심어 이질적이지만 세련된 느낌이 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외관, 즉 파사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창호와 출입문의 아이디어를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고안된 툭 튀어나온 창틀 좌석과 회전문이었습니다. 창틀 좌석은 좌식으로 만들었는데 손님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고급 카페트도 깔고 스탠드 등을 두어 분위기도 올렸습니다. 1층을 러프 빈티지 스타일로 회색 톤의 중후한 느낌이라면 2층은 화이트 빈티지로 밝은 느낌이라 하겠습니다. 가구는 빈티지와 찰떡궁합인 금장 프레임과 벨벳 천으로 된 으탁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곳 카페 사장님은 공사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는데 단체석 테이블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유럽 미장을 배워 몇몇 벽을 혼자 칠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카페의 톤 앤 매너를 지켜가며 인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는 올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였는데 디스펜서나 워터 스테이션 등의 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야외 정원은 기존의 나무와 조경석을 치우고 오히려 미니멀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지향하였습니다.
지지대를 세우고 타프와 조명을 시설했습니다. 여백이 있는 정원을 만들어 손님이 야외에서도 좁지 않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흉하게 보이는 건물 아래 지하 공간은 촛불 느낌의 등을 제작하여 비치하기도 했고요. 인터넷을 뒤져서 스타일리시한 야외 의자를 찾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출입문인 회전문 앞 바닥에는 구멍을 뚫어 지하 바닥이 보이게 하고 그곳에 카페 로고가 들어간 사인물을 비치했습니다. 덕분이네 마인드 메뉴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뉴는 기본 메뉴 카테고리와 스페셜 메뉴 카테고리 그리고 보디가드 메뉴와 시그니처 메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카페 신이 내린 오후의 메뉴 역시 이런 원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4,500원으로 책정했고요. 스페셜 메뉴로 신이 내린 오후라는 네이밍과 어울리는 썸머 라떼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썸머 라떼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신호 썸머 애프터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르페라고 이름 지은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하였습니다. 고급 수입 생지로 구워 만든 10여 종의 베이커리와 디저트도 진열대에 전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력 사이드 메뉴로 우리만의 브런치 세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지중해식 건강 브런치를 표방하며 그릭 샐러드와 요거트, 각종 과일과 소세지가 풍성하게 들어간 신호 브런치 세트는 가성비 높은 식사 메뉴입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